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삼상 계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원래 없는 말인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름을 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초기 조건 계산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다가 붙였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Y결선, 델타결선을 하면서 우리 삼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증명식이 있지만 이 증명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링크로 대신을 하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삼상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과 그리고 조금 필요한 이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바로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회로만큼은 문제에서 삼상이라고 반드시 주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상 문제는 반드시 문제에 삼상이라고 들어갑니다. 회로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삼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다 단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상에는 전압이 두 개, 전류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얘기할 때 Y결선과 델타결선에 나오는 결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Y결선이라고 나온 거예요. Y결선을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형결선 또는 성상결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요놈은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미상차가 30도만큼 납니다.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미상차가 30도만큼 납니다.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결과식이 루트 3 VP 꼴 VL 전류근은 IP 꼴 IL 요러한 결과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델타 결선은 상전류와 선간전류가 마이너스 30도의 위상차를 갖고 요놈을 일반적으로 삼각결선 또는 스타결선 보통 델타결선 삼각결선 또는 델타결선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요. 요놈은 전압이 같고 전류가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더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루트 3이라고 하는 나오는 증명식 부분은 증명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Y 결선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거부터 떠올리셔야 되고요. 델타 결선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거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 증명 내용 부분을 보신 분들은 뭐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VP라고 있는 게 있고, IP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VL, IL.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 놈은 상전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상자는 한자로, 기기 상자를 의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기는 변압기를 얘기합니다. 즉 변압기에 걸려 있는 전압 이걸 상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상전류. 그러면 변압기에 걸려 있는 전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L은요 라인의 약자를 따서 선과 선 사이를 얘기합니다. 선과 선 사이. 그러면 이거는 선간 전압. 그러면 요 놈은
선, 간,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선간전류에서 간자를 보통 빼고 선전류라고 많이 나와요. 선전류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전압, 상전류, 선간전압, 선간전류 이렇게 명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단상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단상.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쓰는 콘센트. 자, 집에 있는 콘센트는 몇 볼트예요? 220볼트죠? 220볼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두 가닥을 이렇게 연결을 하죠. 콘센트 이제 보면은 콘센트 보면 줄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 줄을 갖다가 쫙 자르면 전선 두 가닥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때 여기와 여기 요 두 개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게 선간전압이에요. 여기 몇 볼트예요? 220볼트죠. 자, 다시 여기 콘센트에 걸리는 전압 220볼트, 요거를 상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게 선간전압입니다. 이걸 VL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상 같은 경우는 상과 선간이 같기 때문에 굳이 상전압, 선간전압 이렇게 나눠서 부르지 않고 그냥 전압 몇 볼트다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상에서는 어떠냐? 이건 단상이고 3상은 전선 세 가닥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여기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다. 여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의 전압은 220볼트. 이거는 무슨 전압? 상전압. 이건 상전압. 자, 결선은 Y결선이에요. Y결선. 그러면 여기가 선간이죠. 그러면 선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상이고 요게 선간이고. 그러면 선간은 상보다 루트 3배가 크기 때문에 220 곱하기 루트 3이 돼서 약 380볼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루트 3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단상일 때는 같지만 3상일 때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이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다 써볼까요? Y결선에서 델타결선으로 바꾸면 몇 배? 3배라고 그랬죠? 델타결선에서 Y로 바꾸면 3분의 1배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Y결선에서는 전류는 같고 전압이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델타 결선에서는 반대로 전압이 같고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 어디는 3배고 어디는 3분의 1배고 어디는 루트 3을 곱하고 어디는 루트 3을 갖다가 나누고, 예를 들어 이거 넘기면 여기다 나누기 루트 3 하면 같아지는 거죠. 3을 해야 될지 루트 3을 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는요, 3배, 3분의 1배는 결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Y결선이냐 델타결선이냐, 결선에 대한 얘기야. Y에서 델타로 바꾸고 델타에서 Y로 바꾸고.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상과 선간의 개념이에요. 두 개는 다른 거야. 여기는 결선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상과 선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만 구별을 좀 잘해 주시면 3을 해야 될지 루트 3을 해야 될지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Y결선일 때 델타결선일 때 이거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고, 그리고 3배, 3분의 1배 루트 3을 곱할지 나눌지 이것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초기 조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Y결선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어떻게 되냐? 기본 문제인데요. 자, 이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Y결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쓰는 거예요. Y결선 그러면 루트 3 VP 꼴 VL IP 꼴 IL 일단 이걸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이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이 될 때까지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상전압이라고 그랬어요. 상전압이면 VP를 얘기하는 거죠. 선간전압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선간전압은 VL이죠. 그러면 Y결선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지금 물어본 거는 얘를 물어봤고 상전압이 100V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0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선간전압은 100 루트 3 이거 계산하시면 173 나옵니다. 뭐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그래서 상과 선간의 관계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대칭 3상 Y부하에서, 그러니까 Y결선이란 얘기죠. Y결선. 그러면 일단 쓰고 시작합니다. 루트 3 VP 꼴 VL IP 꼴 IL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각상의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이고 부하 전류가 20A일 때 이때 부하의 선간전압은 얼마냐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FM입니다. 선간전압 물어봤죠. 자, 선간전압을 물어보든 상전압을 물어보든 일단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먼저 오메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일단 문제 풀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상전압을 물어보든 선간전압을 물어보든 일단 다 무시. 다 무시하고 무조건 오메 법칙 씁니다. 즉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상전압을 물어보든 선간전압을 물어보든 상전류를 물어보든 선간전류를 물어보든 다 무시하시고 무조건 오메 법칙 쓰세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일단 이거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FM 해석입니다. 잘 들으세요. 임피던스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상의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저항의 합성에서 Z는 3 플러스 J4니까 요 놈은 R이고 요 놈은 X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5가 되는 거죠. 즉 얘가 5인데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각 상의 임피던스 여기서 상이 뭐예요? 상 기기사 한자로 기기상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보니까 Y부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상은 뭐예요? 변압기를 의미하는 거지. 변압기. 즉 변압기에 걸려있는 저항이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변압기에 걸려있는 저항이니까 이 전류를 해석할 때는 변압기에 걸려있는 전류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이에요? 선간이에요? 그렇죠? 상전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변압기, 얘도 변압기, 이꼬르 쌤쌤이니까 얘도 뭐? 변압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FM 해석이야. 저는 요렇게 갔다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자, 이제 A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오메 법칙을 쓴다. 두 번째,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상전압, 상전류,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저는 이 상으로 만드는 거를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초기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제가 편하려고 만든 거야. 제가 편하려고. 자, 다시 첫 번째, 마지막에 뭘 물어보든 무조건 오메 법칙을 쓴다. 두 번째,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원래 FM 해석은 변압기에 걸려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변압기에 걸려있는 전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가 이꼬르 쌤쌤이기 때문에 얘도 변압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게 FM.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갑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IP, 부하전류, 이게 선전류거든요. 이게 내가 알고 싶은 건 IP, 문제에서 주어진 건 IL, Y결선에선 두 개가 이꼬르 쌤쌤. 따라서 얘는 20, 임피던스 5. 그러면 나오는 값은 100V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뭐 구한 거예요? 상전압 구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선간전압을 물어봤잖아. Y결선에선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상전압 구한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얘가 선간전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문제에서 선간이든 상이든 뭘 물어보든, 첫 번째, 무조건 옴의 법칙을 쓴다. 여기다 써드릴까요? 첫 번째, 무조건 옴의 법칙을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초기 조건, 즉,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상으로 만든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건에 따라 변형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IP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IL이잖아요. 두 개는 같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면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마지막에 물어본 것으로 바꾼다. 이건 또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100V가 나왔어요. 근데 100V는 상전압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선간을 물어봤죠? 그래서 요걸 요걸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요렇게 네 가지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쓰는 요런 식의 방법을 갖다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팁인데요. 이거 지울게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부하전류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선간으로 이제 선간전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딱 봤었을 때 이게 상인지 선간인지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Y결선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시면 그 방법 쓰세요. 그 방법 쓰세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요런 방식도 있다. 그냥 A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회로에서만 쓰세요. 회로에서만. 자, Y결선에서는 전류는 같죠? 전류는 같죠?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제 전압이 이제 문제인데, Y결선이든 델타결선이든 뭐 크게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전압입니다. 문제에서 상전압이라고 주어지든가, 상전압이라고 주어지든가, 아니면 Y결선을 성형결선이라고 하잖아요. Y결선을. 그래서 그것 단어를 따서 성형 또는 성상전압이라고 하면 무조건 상전압. 지금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상전압이라고 주어지든가 성형 또는 성상전압이라고 주어지면 상전압. 나머지는 몽땅 다 선간으로 해석합니다. 나머지는 몽땅 다 선간으로 해석합니다. 자,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 문제에서 상절유라고 주어지든가. 상절유라고 주어지는가. 환상절유라고 주어지면 요거는 상절유. 요거는 상절유. 나머지는 몽땅 다 선간으로 해석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확실한 신념을 갖고 확실한 법칙을 갖고 적용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는 이 방법 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대칭 3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100V이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의 40일 때 이때 선전류를 물어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선전류라고 이제 물어봤지만 다 무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Y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써놓는 거예요. 루트 3 VP 꼴 VL IP 꼴 IL 써놓고 전류 물어봤으니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첫 번째 무조건 오메 법칙 쓴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초기 조건 만드는 거예요. 초기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였죠?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얘도 상.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자, 세 번째 조건에 따라서 변형시킨다. 자, 먼저 임피던스부터 갑니다. 임피던스 보시면 30J의 40이에요. 이게 R이고 이게 X죠. 제곱제곱 루트를 갖다 씌우면 50. 자, 이제 갑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VP. 문제에서 주어진 건 VL.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VP잖아. 요거죠, 요거. 그럼 루트 3이 넘어가면 되겠죠. 즉, 100 루트 3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2A 나옵니다. 2A. 자, 마무리 갑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뭐 구한 거예요? 상전류 구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요? 선전류 물어봤어. 근데 Y결선에선 두 개가 이꼬르 쌤쌤. 따라서 얘가 IL이지. 얘가.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4번. 같은 문제인데 얘는 그림이 있는 것 뿐이야. 앞에 문제는 그림이 없고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거고 얘는 그림이 있는 거고. 자, 먼저 Y결선이죠. 자, 그럼 쓸게요. Y결선이니까 루트 3 VP 꼴 VL IP 꼴 IL 일단 쓰는 거야. 그 다음 Y결선에서 8옴의 저항과 6옴의 리액턴스. 지금 보시면 8이라고 하는 거는 R이고 L은 다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8, 6 집어넣으면 15옴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졌느냐 문제로 쓰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선간전압이 100 루트 3이래요. 이게 VL이라는 얘기죠. 이때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요? 선전류 IL을 물어보네요. 자, 화면 밖으로는 제가 좀 나가겠지만 요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나가는 거 안 나오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첫 번째 무조건 오메 법칙 쓴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두 번째 초기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쓰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법칙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쓰는 거야. 두 번째죠.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자, 세 번째 이제 숫자 집어넣는 거예요. 임피던스 Z는 얼마? 10. 자, 전압 갑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VP.
문제에서 주어진 건 VL. 저거 얘기하는 거지. 저거. Y결선에선 이렇게 된다면서요. 이렇게. 따라서 100 루트 3 나누기 루트 3. 그러면 요거 약분 요렇게 이제 돼버리게 되면 얘는 10A가 나오네.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 구한 거예요? 상전류를 구한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선전류를 물어봤잖아. 근데 Y결선에선 두 개가 같다면서, 상과 선간이. 요거. 따라서 얘가 I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5번 가보죠. 자, 5번 그림부터 이제 딱 보니까 델타 결선이네요. 델타 결선. 이번에는 자, 델타 결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 자, 아래 세 개의 저항을 전압 2 볼트의 삼상 교류 선간에 얘가 선간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그림과 같이 접속을 할 때 선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여기 그림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게 선간이죠. 요게 지금 2V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선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 굳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VL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선전류는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전류 물어봤고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요. 그냥 한글로 쓸까요? 저항분의 전압.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전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전압을 V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저항은 Z, 임피던스라고 했는데 여기는 R만 있네요. 그래서 R분의 V 이러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무조건 오묘의 법칙 쓴다. 무조건 오묘의 법칙 쓴다. 자, 두 번째, 초기 조건 만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상으로 한다. 무조건 상으로 한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되겠네요. IP, VP.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 갑니다. 지금 결선이 무슨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에서는 VP 꼴 VL. 루트 3 IP 꼴 IL이라면서요. 자, 그러면 R분의 내가 알고 싶은 건 VP, 문제에서 주어진 건 VL.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두 개가 같다면서, 요거하고 요게 같다면서. 근데 지금 요거 기호가 2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그대로 오면 되지. 2라고. 이해되셨어요? 두 개는 같으니까. 그리고 요게 지금 문제에서 2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그냥 2 그냥 쓴 거야. 자,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IP를 구한 거죠. IP. IP를 구한 거예요. 상전류를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선전류. 선전류를 물어봤죠. 근데 지금 얘는 요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 곱하기 루트 3을 한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어. 하나씩 가시면 돼. 근데 사람의 심리상 그냥 자꾸 그냥 막 빨리 가려고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자꾸 외우려고 하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우니까 이걸 루트 3으로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 3으로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6번. 자,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평형회로가 있다. 자, 델타 결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죠. VP 꼴 VL. 루트 3 IP 꼴 IL. 자, 이때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라고 할 때
선전료를 물어봅니다. 자, 상이든 선간이든 다 무시, 무조건 오매 법칙 씁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무조건 초기 조건으로 만든다. 상으로 만든다. 세 번째, 조건에 맞게 변형시킵니다. 자, 임피던스 Z부터 한번 가보죠. 6, 8이니까 제곱, 제곱, 루트 씌우면 10. 될 것이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VP인데, 델타 결선에선 두 개가 무조건 같다면서요. 같다면서. 그러면 요거 200V 그냥 오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델타 결선에선 두 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전압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요. 요거 이제 약분하면 얘는 20A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 구한 거예요, 이거? 상전류를 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선전류를 물어봤잖아.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루트 3. 요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3번 됩니다. 3번. 자, 다음. 자,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결선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림으로 있는 거네요. 그림으로. 자, 7번.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회로에서 선간 전압을 100V를 가했을 때 선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델타 결선이에요. 그러면 델타 결선이니까 일단 쓰고 시작을 하죠. VP 꼴 VL 루트 3 IP 꼴 IL 요렇게 놓으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바로 한번 계산해 보죠. 또 이제 화면 바깥으로 좀 나가겠네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두 번째, 무조건 초기 조건으로 한다.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VP,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VL, 델타 결선에선 두 개가 같으니까 100V. 그 다음 저항갑니다. 임피던스 지금 보시면 12, 16이죠? 그러면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면은 요렇게 계산하면 얘는 지금 뭐 계산한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상전류를 계산하는 거죠. 상전류. 근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뭐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 선전류를 물어봤잖아.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루트 3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 정도가 나오니까 5 루트 3, 4번이 되겠네요. 왜냐면 요거 계산하면 20이거든. 20 나누기 100 하면 5고, 5 곱하기 루트 3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초기 조건 관련된 문제 한번 이제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풀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관용도 기출 문제나 이런 풀이들을 보면요, 각각 자기 방식대로 다 풀어 놓긴 했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원칙, 그 원칙을 갖다가 지키면서 하나씩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